날이 굉장히 좋은 날인가 봐요. 행사가 그냥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구덕이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 빠지게 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해서 지금보다도 단 1mm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행하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도당위원장, 세계 한인 민주주의 수석부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유권자연대 경기 본부에서 이 기현상을 주셔서 아마 제가 잘해서 주신 것보다는 이 더 열심히 경기도의 여성 유권자 이 활동을 더 지원하고 더 세심하게 베풀어라 이런 데 있어서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국회의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수원시청 박광원 국회의원님은 제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MBC 보도부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님은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국회의원님은 20,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증소 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기도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호성시 박성옥주 국회의원님은 제20대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 확대위원회 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 매니페스토 우수위원 대상 국회의원 김은봉 기원께서는 제1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처음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 실천 가능한 입법 발의에 대한 공로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경협회에 신청하는 2014년 매니페스토 우수위원 대상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경협회 여자 최대국 최춘식 국회의원님은 제20,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원장,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처음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성호 국회의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양주시 정정호 국회의원님은 제17대, 19, 20대,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국방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8년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하여 54주년의 연혁을 가진 단체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방연맹, 청년, 다문화, 청소년연맹 및 164개 지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자유권연맹은 남녀동수 정기참여로 양성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중 경기연맹은 1988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2부, 3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는 매니페스트 우수위원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의 평가는
자문위원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부는 우리 경기연맹 임원들로 구성된 포럼이 있겠습니다. 좌장은 김은봉자 자문위원님, 발제자는 최미금 회장님, 서우명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는 이경화 화성 지부장님, 이민희 용인 지부장님께서 하십니다. 발제 내용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여성 유권자의 역할과 정치인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하여 발제를 합니다. 3부는 역시 경기연맹의 신동래 안성 지부장님께서 강연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트 우수회원 대사 지상식 포럼 및 강연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절반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 반이 여성 유권자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경기연맹의 활동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정치 분야를 비롯한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의 복 제도적 근한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청년실업, 사회통합 등 현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참여, 공직 참여, 시민단체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확대되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정치권의 각성과 의지가 매우 요긴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 오늘의 포럼 개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포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정한 유의미한 매니페스토 시상식을 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은 국회의원들께서 시민단체에게 수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대비 실천을 평가하여 유권자가 드리는 상인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김회장님과 많은 경기도민 지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보면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놀고 어려웠습니다. 아까 행사는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지만 준비 많이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성비가 거의 한 90%가 여성분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 오셨는데요. 무슨 별장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남성이지만 진정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로 누구 눈부시하지 않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녀를 갈라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 멀었습니다. 그냥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국내에서 국방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성 구성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선진국의 비례에 놓고 보면 국내 여성 의원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하고 남녀를 떠나서 모두가 공통된 의견을 도로 입법 구성원이 되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또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하셨던 세 분 회장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걸로 느껴지고요. 뛰쳐나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지 지켜보는 분들이 또 하나 둘 한 분들은 깨우쳐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불과 4개월 남았는데요. 총선 선거는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국가 구성원을,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날입니다. 4년 동안 어떻게 될지 그걸 그렇게 해서 행정부 입법부가 도로구로 잘 결합해서 우리 국민의 지 향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주인공을 만드는 날입니다. 이런 날, 이런 포럼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평범한 토론 속에서 오늘 포럼이 지금부터 진행이 될 텐데 아주 탁월한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예리성 행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최민국 회장님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수상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연말이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 농사로 치자면 거의 추수가 끝나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4년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포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성공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강민사를 주신 송석준 의원님의 하정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 우리 한국 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우리 최민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 시상식에 또 특별히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수상을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못 왔지만 김학용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한 정성호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그리고 김성호 의원님, 또 왔다 먼저 가는 임종석 의원님,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최진식 의원님, 그리고 또 다녀가신 김지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시상식에 이어서 2부 행사로 또 경기연맹 또 포럼이 있게 되는데 오늘 또 발제해 주시는 최민금 우리 회장님, 서우명 발제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여성유권연맹의 여러분들에게 뜻, 잘 또 우리 사회에 반영이 돼서 여성유권자들이 더욱더 신명한 그런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위해서 여기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공약 실천 우수위원 시상식을 축사를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해주신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최미금 회장님 및 각 지부회장님 그리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괴테는 유권자에게 선거란 나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축제가 바로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권자의 날인 선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날이자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날이 바로 선거입니다. 머리가 아닌 눈과 귀, 가슴으로 생각한 유권자가 지혜롭게 선택한 공약을 그 누구보다 잘 실천한 멋진 분을 시상하는 자리라는 것에 오늘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찬란하고 멋진 축제의 날, 지혜로운 유권자가 약속을 잘 지킨 의원을 선출하였고 그 선출된 의원은 공약을 잘 지킨 그 의원님을 바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과 시상을 하게 된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큰 박수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은 멋진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인연이 더 멋진 날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고 시상하신 의원님들을 더 멋진 의원님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힘에 저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걱정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요만 천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첫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부모 하나만 더 놔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이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 단해의 나라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 날개를 주십시오. 주름들인 교민들에게는 갈매기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지는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림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집이 날개를, 설빔을 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새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태어나는 가족에는
뻔한 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나에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움긴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역할을 네, 10분 동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결정에 대한 다양성 강화고요. 두 번째는 양성평등 추구, 세 번째 사회 변화와 인식 개선,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및 정보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우리 투표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평가할 수,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뭐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그 권한이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잘 안 돼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2020년대 논문을 보면은, 그 소속 정당이 32.8%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의미를 하시냐면요. 무조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름표만 달고 나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요. 제가 2023년 최근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 100명 정도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정책 공약이 35.2%고요. 인물 능력이 36.9%로 네, 바뀌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여성 유권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평가인데요. 우리가 평가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리모컨이 너무 안 된다. 우리 매니페스토에서 이거 계속 넘겨주세요. 오늘 같이 우리가 정치인들을 평가해서 우리가 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네. 우리 주민 소환지들을 해서 하나는 매니페스토에서 상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소환제도로 해서 우리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아웃시키는 게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주민투표권의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하게 되면 하고 또 가반수 또 찬성할 경우는 직위를 상실하는 이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에서 한 번도 가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평가하기 전에 주민세안제도가 있기 전에 우리 지역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잘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경험 요구에 있는데요. 이거 서류 있을 텐데. 아, 이게 리모컨이 잘 안 돼서. 그거 다음에 맞나?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을. 정치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 요구에 나오는 시사명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밝게, 바르게, 금방 보지 말고 깊이 있게 보고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잘 일꾼이 되어줄 것인지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걸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어르신이 어떻게 젊은 여성의 모유를 먹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키몬은 이 어르신은 이 키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유와 독립을 외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저기 혁명이 굶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굶어 죽고 가는데 마침 딸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모유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모유를 먹이는 광경입니다. 이게 푸에르토리코의 독립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면 키몬이 정치인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 사진을 제가 넣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첫 번째로 정책 결정에 대한 다양성 강화입니다. 다음. 우리가 남녀로서 누구나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편적 설계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적이나 문화, 성별 모든 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하는 이게 보편적 설계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전체 인구의 50%를 갖고 있지만 정책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들이 많이 입문을 해야만이 우리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인들을 많이 입문하기 함으로써 그 남자들이 보는 시각보다도 여자들은 또 꼼꼼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정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화장실 비율이 그 2-3배의 시간을 소요하지만 지금 현실은 아직까지도 똑같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 화장실에 가보면 항상 여자들만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을 많이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이 다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 유권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 이거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책을 내세우고 해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높고 낮고 다양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정치를 입문을 해서 생활의 정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랑 같은 친구, 앞집, 옆집, 지인, 사촌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성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월 지방선거 역대 선거를 보면요. 총선하고 대선은 그나마 괜찮아요. 80%나 75% 정도, 65% 이상인데 지방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방선거는 50%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 우리 유권자들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선거 의원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이 또 의원을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의원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실망감이 있어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모임이라든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정치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목소리를 내서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요, 여성 정치의 현황인데요. 그나마 기초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무조건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나마 기초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건 많지만 선출직이나 아니면 그 가면 갈수록 기초단체장이나 강력단체장인 경우는 그 여성이 없는 걸로 네, 나옵니다. 다음. 그래서 정치인들의 정당과 정치인들의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내 몫을 내서 내 생활에 불편한 것을 정치인한테 전달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성들의 이슈에 그 이슈라든가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거 그리고 오늘 같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만이 뭔가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캠페인 같은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네, 다음. 그래서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한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비례대표가 1번이 있었잖아요. 여성을 먼저 주자. 홀수로 주자. 그 내용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네, 국회의원과 강력의회 비례대표 30% 주자. 여성 추천 의무화를 하자. 그 다음에 2005년도 국회 비례 홀수분을 부여하고 기초 의회 비례대표도 도입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네, 그리고 2006년도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의 홀수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나마 지금 비례대표 기초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런 개정을 많이 해야만이 여성들이 정치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비율을 보면요. 1998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프를 보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19%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본이 30%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11%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가 정책이 대체적으로 남성을 위한 정책이 많이 돼 있지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 여성들이 행복한 삶이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들이 행복해야 더불어서 남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일본, 북한,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 뉴질랜드나 스웨덴 같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만 해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법이 50%, 70% 해주면 뭐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석하려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분석도 할 수 있고 비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서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만이 정치에 입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3A 전략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는요. 네, 관심과 매력과 애정을 가져서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매력적인 이미지, 본인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애정과 호감들을 느껴서 주민들이 아,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예,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으면 네, 선출직에도 압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의견 개진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 다음. 그다음 두 번째는 양성평등의 주기입니다. 양성평등이란 네.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네. 다음. 이것은 동등한 권리인데 평등하고 공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은 키가 큰 사람이나 중간이나 작은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은 키 큰 사람은 주지 않고 중간 사람 한 칸 주고 키 작은 사람은 두 칸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결혼과 동시에 경력 단절된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저와 같은 똑같은 남성일 경우 그럼 똑같이 평등하게 주면은 동등한 사회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성은 특히나 출산함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한 20, 30년도 뒤처지가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남자하고 똑같이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우리 여성들이 이제까지 가정을 지키고 일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약자한테 배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공평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공평한 기회는 고용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보면요. 2010년도에서 2020년도를 보면 거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10%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16.1에서 10년 동안 변한 게 한 5%밖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성들을 출산하면서 또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해를 다 못 해주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내가 출산휴가라든가 그 마음껏 이렇게 법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못하다 보니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성들이 진출하는 게 기회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그냥 차별 없는 대우. 능력은 똑같은데도 우리 여성들은 이게 아무래도 그 다음 유리천장이 있는 거죠. 그 보면 여성이 제일 많은 게 28.7%입니다. 대리가. 그런데 남성은 대리가 7.6%밖에 안 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부장도 남자들은 31.1%인데 여자는 부장이 12.6%. 이것도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아직까지 유리천장이 두꺼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유리천장이 깨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는 유리천장이 깨질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성폭력 없는 사회와 성폭력, 그 다음에 성비하 발언, 성차별 이런 것 또한 여성 유권자의 역할입니다. 다음. 아직도 가정폭력과 가정폭력이 있는데도 시시하고 넘어간 들 또한 많거든요. 이것 또한 여성 유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게 사회 변화와 인식 개선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간섭이 또, 간섭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저희 남편 또한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부엌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부엌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섭과 가치관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그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식 개선도 어떤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가 있는 건데요. 네, 다음. 그래서 사회 변화와 인식 개선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육 및 정보 확산입니다. 다음.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통령 선거할 때는 무엇을 우선을 합니까? 해서 제가 직접 이게 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2020년도에 한 거고요. 뒤에 것은 제가 한 건데요. 2020년도에는 인물 능력 위주로 47.1%가 나온 반면에 2023년도에는 정책 공약이 37.4%랑
예, 인물이 그다음으로 34.5%로 많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많이 깨우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 예, 국회의원 선거는 아까 말했죠. 예, 무조건 소속 정당만 가지고 와서 예, 당선된 확률이 높았는데 2023년에는 정치 공약이 또 인물 능력을 많이 보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인물 위주를 많이 봤는데 또 이제 2003년에는 정책 공약이 38.7%고 인물이 32.9%로 예, 정책 공약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에서 감사를 합니다. 다음이 마지막인가? 그래서 저기 더디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 유권자를 교육을 통해서 여성 정치권을 50%로 해야만이 사회의 불균형을 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초 만이라도 빨리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 유권자 교육협의회 고문 송영입니다. 지금 사회의 선배 문제인 정치 지도자들이 윤리적 도덕성에 관해서 오늘 제가 발췌한 내용은 문제 제기와 정치란 정치인의 역할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감도되는 이유,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바람직한 정치인의 상의 정립과 정치인의 윤리 도덕성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췌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문제 제기, 정치 지도자들의 윤리적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요즘 들어 사회 각 분야의 부정 부패와 정치 지도자의 윤리적 도덕성에 관하여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든 정당화된다는 마키아벨리 쟁점, 사고방식에 입각해 부패를 정당화시키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부패가 국가 발전에 가져오는 역기능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패는 독재자에 의한 재산이 해외 도피, 건설 사업의 과잉 투자 등으로 투자 왜곡과 낭비 해외 원조의 감소로 인한 자본 형성의 저해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이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을 부르짖는 군사 정권의 여지를 심어주며 독재적인 군사 정권은 다시 국민적 통합을 약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관료 조직의 능률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며 행정의 관리 능력이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부패하고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빛과 권력이 소금이 되어야 할 교육, 학문, 언론, 의료, 법조계가 비리와 부패로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가 부패인가, 권력인가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부패를 폭력혁명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와 부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그들의 부패를 조장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로 했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직계통, 특히 정치계의 도덕성 확립과 청렴 정치를 위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처럼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소유와 정직이 통하도록 할 때만이 사회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정치라는 것은 정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공동체의 특징적 존립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사적 이익에 대항하여 일반의 이익과 공동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치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정당인.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정무직 공무원에만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봅니다. 정당인은 직업적인 정당, 비직업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무 위키 편집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정치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당선되는 공무원은 어차피 모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정의하는 그 나무위키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인도 정무직 공무원과 정당인 두 분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기타 정무직 공무원, 정당 내에서 요직 등에 재직 중이거나 그러한 직을 역임했던 인물, 정무직 공무원, 등록했던 인물이 정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당인들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의회, 국회와 그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 의사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책무를 진다고 합니다. 이를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및 정부 통제기관으로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법률에 열거된 재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을 수행하는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도 하고 또한 국정 담당의 한 기구로서 그를 보완하고 역할을 수행함을 뜻합니다. 즉 입법부는 그의 기본적인 임무인 입법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거나 변경, 수정하고 또 필요시에는 행정기구의 개편을 꾀하기도 하며 예산 심의, 의결 및 예비비 설치, 동의, 지출 승인과 기체 동의 및 결산 심의 등을 권한을 행사하고 청문원, 국정감사, 교사원 등을 발동하여 중요한 관심 사건을 밝혀내어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왜 도덕성이 강조된 이유는 도덕성은 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야 할 자기 완성의 길이고 사회 규범입니다. 정치인에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함께 이를 평가하는 엄정한 잣대가 요구가 되고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은 통합 의식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입니다. 성공 후사의 자세로 자유, 민주, 공화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가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정치가를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국민이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권자로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인들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표심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우리의 유권자가,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정치인 못지않게 정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때로는 도덕과 상충되는 위선으로 무장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도덕성에서도 중요한 것이 정직성입니다. 선거에 의해 공직을 나선 사람들은 선거 후에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의 요구가 됩니다. 남용하기 쉬운 권력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앞에서는 공공선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다른 형태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형태가 복도되고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심지어 부정부패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치인들이 그려합니다. 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추행 사건 역시 정치인의 도덕성을 특히 정직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공직자라면 거짓말이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과 뒤가 다를 거라 겉과 속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공직자의 사생활에서 신속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이 이중적 형태는 선거 기간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선거 때에는 유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선거가 끝나는 그런 대우를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선을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매니페스토를 지금 유권자가 하듯이 이것이 상당히 공약사항을 잘 보고 우리가 매니페스토에 중점으로 여성 유권자가 할 의무입니다. 거짓말과 가문이설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이런 유혹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상대 후보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다급하게 내놓는 공약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포퓰리즘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을 짜내느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치이라는 말과 같이 정당과 정치인을 정직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당과 정치인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정직성이 없으면 진정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공직자의 거짓말을 중요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가져온 것도 본질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대한 상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기 양심에 비춰 거짓이라 생각되며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지만 오늘날 정치인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자살로 속죄하고 이를 미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 도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유권자를 대변하는 위치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거짓말을 용인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기준도 주관적이고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현상이 그것입니다. 도덕의 기준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며 도덕은 최소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사회적 합의와 오래된 관습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도덕이란 양심과 상식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도덕의 잣대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발언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거짓이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인의 요구되는 도덕성이란 첫째, 국민의 수준과 동떨어지 말과 행동으로 지탄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정치인은 행동이 국민에게 설득받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국민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순간 그는 정치 지도자 위치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사회
관계망 SNS가 활발한 이 시대에 변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어리석음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변명보다는 솔직한 고백이 처방일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목의식 결연입니다. 정치인이란 자신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기로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국민의 불행입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인상에 정립하기 위해서 정직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량한 중개인을 뽑아야 되고 성실한 입법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확실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인의 윤리 도덕성의 제고 방황은 우리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의 유권자들이 여성 유권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정리를 한다며 유권자의 역할이 큰다는 것, 올바른 정신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나온 용인 특례시 지부장 이민희 인사를 했습니다. 네,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여기 나와서 인사드릴 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또 막 주무시고 사실 여성 유권자들이 참여도가 높아야 여성 정치인들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근데 저도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차그발 새싹 파릇파릇 새싹 하다가 정치 얘기를 들으면 헌법 입법 저 여기는 이렇게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그리고 요즘 뉴스 어떻죠? 너무 듣기 싫죠.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잘했다는 뉴스 있나요? 없죠. 또 마약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균 그분까지 우리를 배신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으로서 우리가 내 목소리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자꾸 입을 닫으세요. 하지만 그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모여서 정책이 되고 정치가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좀 지켜가야 하는데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오늘 저도 발제자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만 가지고 저도 이만큼 있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계속 나왔죠. 내로남불 그리고 앞뒤가 틀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딸과 누군가의 가장이 되고 엄마 아빠로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자리만 가면 어떻게 되죠? 시원하다. 안면 나 모르겠어. 내로남불. 자, 거기에 우리 22대 총선 얘기 아까 많이 나왔죠? 언제인지 아세요? 몇 월 며칠? 네, 4월 10일 날 4개월째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야 각 당내에서 공직자 윤리기구라는 기구가 활발히 활동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윤리기구, 윤리. 이 사람이 윤리적인가 아닌가 잣대로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 자체도 어때요? 형량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누구는 큰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있다 다시 나와 TV에. 근데 누구는 제명됐어. 다시는 그 당에서 볼 수가 없어.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라는 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받기 전에 국민한테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죠?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윤리기구에서 3개월 형량 내렸습니다 라고 발표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당에서 대변인이 대신 나와요. 아,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 저는 별 받았네. 아, 노래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 막 뉴스 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의 진정한 사과죠. 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네. 그게 현 오늘 제가 준비한 데 있어서는 특정한 요즘 크게 암컷 발언, 우리 암컷이 됐죠? 예,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죠? 예, 최강욱 의원님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성도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암컷 발언할 때 여성과 남성이 듣는 청자가 어땠을까요? 암컷 발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 웃고 있었어요. 아, 하고. 남성도 여성도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저희는 그분들을 이제 잘못하신 분들을 극약 처방으로 떼어왔습니다. 우리 당이 욕먹지 않기 위해 누군가 하나, 누구 의원 하나를 배척하거나 벌을 주는 급약 처방에 그 때가 온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때가 된 겁니다. 막 할 말이 움직이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윤리기구에서 어떤 분은 어떤 형량이 어떠지 이제 막 발표들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걸 잘 듣고 있다가 윤리적인지 안 윤리적인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최소한의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나오실 때 정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번 당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 화이팅 하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프로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회장님이 하셨고 이제 또 전문가가 하셨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유권자가 할 거는 그 정치인을 뽑을 때 윤리성과 도덕성도 봐야 되지만 인간미가 넘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제가 경기도에서 오고 딴 데서 온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꼭 넓게 오늘은 유권자 연맹에서 우리 경기지구에서 그래도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런 토론을 했다. 다음에는 시간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해라고 채찍을 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구를 저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 발표와 진정 토론으로 이루어진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여성 유권자 경기연맹 포럼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주권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1세기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주례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공감이 되시거든 박수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짧게 할까 봐 긴장이 돼요. 더 긴장돼. 자,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 천당이란 말 아시죠? 천당이 뭐 하는 데예요? 누구나 죽으면 가고 싶은 곳.
그쵸?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성남체는 오셨죠?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분당에 가면 고급스러운 요리가 많이 있는 먹자골목이 있대요. 근데 그 먹자골목에 가면 전부 여자들만 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모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모시는 일을 하면서 제가 나도 요양원에 가면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멋있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노인대학에 강의 다니시는 어느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노인대학 학생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 강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지난 봄에 평택에 있는 팽성 노인대학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팽성 노인대학에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가보니까 학생 회장이 여성이에요. 88세래요. 근데 그 노인대학에 학생 수가 300여 명이 넘는데요. 근데 남자를 다 제치고 여자분이 학생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회 보고 강사 섭외하고 진행하고 이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서 제가 강의하러 딱 갔는데 노인대학에 가보니까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느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여자예요. 그 편의시설에 여자들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300명이라는 노인대학의 학생 회장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예요. 바뀌었죠, 세상이. 그죠? 그리고 노인대학에 가면 행사하기 전에 윤리강령 낭독이라는 걸 해요. 근데 보니까 윤리강령 낭독을 그것도 올라와서 누가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것도 여자예요. 사회 보고 진행하고 강사 섭외하고 그런 걸 전부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그 노인대학의 학장님은 남자예요. 공무원 출신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사무를 보고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총무부장이라고 남자예요. 근데 그분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여자들이 합니다. 세상 바뀌었죠? 그쵸?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띄어 넘어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냥 두세요. 조금 더. 지금 이 환경을 보면 60년대 여성의 생활 환경을 제가 네이버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캡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전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최민금 회장님께서 귀한 시간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하니까 PPT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라. 제가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여성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활이 변했는지 뭐 잠깐 PPT 자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고 뭐가 보이세요? 빨래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냉가. 얘네를 빨리 이렇게 했어요. 그쵸? 언제? 60년대. 그리고 혼자 나와 있나요? 아니죠. 애기들 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복장을 보면 뭐 같아요? 광목으로 만든 옷인 것 같아. 그쵸? 그때 당시에.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뭐죠? 두루박에? 물을 퍼서? 빨래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잘 모르지만 애를 하나 둘째 업고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 손에 매달려 나왔겠죠? 그리고 이 시대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물치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옛날에는 물치개를 쥐고 남자가 아니라 누가? 여자가. 그럼 물치개를 쥐고 물을 키워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물 가지고 밥하고 걸레 빨고 생활수가 다 썼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겨울에는 그렇게 물찌개를 길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마솥에 물 끓여서 목욕까지 했어요. 그럴 일 누가 했어요? 여자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뭐 같아요? 여자들이 배를 터는 거예요. 손으로. 그쵸? 50년대, 60년대들은 이랬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뭐 하고 있어요? 배를 털어서 키로 까불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복상을 보세요. 뭐 같아요? 광목으로 만든 하얀 작업복이야. 그쵸?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자, 또 넘겨볼까요? 이번을 뭐 하고 있어요? 콩이든 뭐 어쨌든 곡식을 나다를 이렇게 고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죠? 자,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들밤내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이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 조상들 얘기가 아니야. 생각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어디 가나 여자들이 행세를 해요. 그죠? 다음 장면 뭐가 볼까요? 이거 뭐예요? 연탄. 연탄을 주문하면 아저씨가 갖다 줘요. 그죠? 이거 끌어들이는 사업 누가 해야 돼? 여자가 있어요. 집에 남자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60년도에 상경한 여성들의 희망 직업이래요. 뭐라고 보여요? 식목. 왜?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그래서 식모가 우리 상경한 여성들의 취업군이 선호하는 직종이 식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1번은 옛날에 가발 공장 많이 있었죠. 뭐 그 다음에 뭐 모직 공장 이런데 취업하는 게 1순위였다는 거예요. 이건 서울시 분역과에서 조사한 자료래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60년대 육아 환경입니다. 보시죠? 여름이죠, 그죠? 자기들끼리 등록하는 환경이에요, 우울해서. 그쵸? 그 다음, 볼까요? 겨울에는 이렇게 돈이나, 냇가가 오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썰매를 탔어요. 그쵸? 그 다음, 볼까요? 봄, 가을에는 이렇게 리어카 타고 놀았어요. 많이 이렇게 축소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 자세히 보세요. 자기 등치만한 신발장을 들고 있죠.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옷을 이미 바꿨는지 바꾸려고 하는지 그러고 있어요. 그쵸?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세히 보세요. 바지를 자세히 보세요. 보여요? 뭐 보여요? 바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그냥 털었어. 그죠? 쉬하고 싶으면 그냥 서서 싸도 돼. 응가하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싸면 돼.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조상들이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그죠? 기억나세요? 진짜 이랬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시절에 화장지 있었을까요? 뒤척이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 상상에 막히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제가 11월 첫째 주에 1박 2일로 거제도를 다녔어요. 거제도를 갔는데 거제도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의 나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어. 통영. 통영.
통영을 한국에 납품을 이렇게 얘기해. 저도 그렇게 듣고 거제도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제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제도를 가서 첫 번째 관광지가 어디였었냐면 포로 수용소 6.25 전쟁 기념관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6.25 전쟁 기념관 가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이달 말쯤에 21세기 여성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한다 그랬는데 전쟁 기념관 딱 가서 보고 아,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지 한 번은 뒤돌아봐야 될 것 같다.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요.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30분에 남치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하기 힘들고 미국에서 원조를 해서 간신히 밀가루로 연명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도 몰라. 그때는 난 그때는 안 태어났어. 근데 우리 팔 언니 오빠들의 역사야. 그렇죠? 근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먹기 힘들을 때 1961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다녔어요. 미국 갔다 거절 당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왜? 부테타로 일으킨 나라 돈 빌려줄 수 없다. 돈 어떻게 빌려줘요? 전쟁 나서 갚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어. 우리가 밀가루를 도와주고 있는데 돈 꼬 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절 당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쪽엔 답이 왔어요. 독일에서 뭐라고 하냐? 돈을 빌려줄 테니 얘네가 인력을 파견해달라. 뭐? 간호사. 그리고 광부. 간호사하고 광부를 보내면서 우리가 유상원조 해서 선불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때 돈, 독일 돈으로다가 1만 5천? 뭐 독일 화폐를 모더라. 그 미국 돈으로 따지면 3,700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그때 시절에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돈으로 그 유상 원조로 간호사 광고를 판단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1961년도에 원조를 받아서 1962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1차전지시장 3.5차전지 계획을 세워서 엄청나게 갑자기 급성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역사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1955년부터 63년까지는 아이를 엄청 많이 낳을 때예요. 뭐라 그랬어요? 베이붐 시대. 베이붐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71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고 나서 먹고 살 것도 없는 시대에 애들만 무조건 난 거야. 생기는 대로. 그때 애를 보통 한 집에 얼마 낳는지 아세요? 보통 10명. 더 집난 말고 한 5. 생기는 대로 뭐 닥치는 대로 이렇게 낳대. 그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살이 좀 화려해졌어요. 칙칙하던 거에서, 그죠? 자, 보세요. 언제라고? 68년대 여성의 겨울 패션 사진. 68년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게 다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간호사, 그 다음에 광부를 독일로 파견하면서 그 돈으로 급성장하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 패션을 보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7, 8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등산. 열풍이 불어서 여러 곳에 여대생들이 등산을 가는 그런 사진이에요.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장면만 봐도 굉장히 칙칙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70년대 여고생들이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여학생이 뭘 들고 있어요? 바이올린인지 기타인지 잘 몰라. 차원적인 사진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얼마 안 된 사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의 유상 원조를 받고 길어야 15년, 16년, 17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성장하고 여성들의 활동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다음 넘겨볼까요? 이거 한 번만 더 넘겨 다시 갔다 옵시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성들이 외출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된 이유,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이유는 20세기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0대 발명품을 찾아보면 2차 세계대전을 뜨낸 원자탄, 다음,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DNA 이중 나선 구조, 그 다음에 물리학의 양자 역학, 그 다음에 PC, 인터넷, 자동차, 비행기. 이게 10대 발명품이었었대요. 하나는 아직 남았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나왔죠. 뭐 나이로도 나오고 뭐 약품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진짜로 여성의 팔자를 바꾼 다음 넘겨볼까요? 발명품이었답니다. 1961년도에 독일 쉘링사에서 나온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었대요. 제가 아까 괴봉시대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1955년부터 63년까지라고 했죠. 그쵸? 근데 이 쉘링사에서 나온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은 61년도에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6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하나씩 둘씩 안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65년도에 산아 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미난 표어가 몇 가지 있었어요. 줄 만나 살기자 정답. 또 무작정 나타나면 거짓골 공간한다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또 뭐 있었던 것 같아. 재미난 거. 오케이.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조만. 이런 표가 있었어요.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산아제한 정책을 얼마큼 했냐면 1965년부터 90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줄이기 시작한 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나. 둘이 하나도 안 나.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딸이 시집을 갔대. 근데 5년이 지나도 애를 안 낳더래. 처음에는 해마다 올 때마다 좋은 소식 없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니까 물어볼 수가 없더래.
그 이후에는 물어볼 수가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약속하고 결혼했대요. 애 안 낳기. 이런 집이 많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 있어. 그렇죠?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 있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자, 화면을 앞으로. 자, 이런 거 TV 보셨어요? 프로 보셨나요? 뭐, 전현무 씨가 사회를 보고 지구별 로맨스.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 처음 봐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채널을 이렇게 막 돌리다 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 꿈인지 생신지 지금도 아리까리 해. 왜냐? 남자, 여자가 연애 중에 나 이래서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뭐 패널을 두고 상담하고 싶어요 해서 방송에 지원하고 방송에서 이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회장님이 짧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밝히질 하니까 짧게 줄이면 내용이 이거였어요. 남자가 나는 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 좋아해. 근데 여자가 애기를 안 낳네.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해서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는 다 잘라먹고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그 여친한테 물었어요. 남성분께서 아이를 안 낳으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친과 하는 말이 저도 아이 좋아해요. 아이 갖고 싶어요. 근데 전 낳기 싫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기 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헤어지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여친은 하는 말 네가 낳아!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겠죠? 여친이 하는 말. 요즘 이런 게 생겼대. 읽어보실래요? 남자 인공자궁이라는 게 있답니다. 별걸 다 개발했어. 이런 거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쪽날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정의 순간이 하나는 분홍색 눈에 들어가고 하나는 하늘색 눈에 들어가서 뭐 나오세요. 다시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안 만날 거 안 나온대. 둘 중에 하나. 근데 나오세요 하니까 여성은 바로 나왔어요. 남자 문이 안 열려. 하늘색 문이. 그래서 그럼 그렇지 저런 데 누가 데리고 살아 이랬거든요. 조금 있다가 남자 문 열고 나와.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 죽겠어. 근데 남자애가 좀 이따 머뭇머뭇하다 나왔어요. 그 사회자 물어봤어요. 아이를 안 낳으면 헤어지기로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여성은 낳을 생각이 없다는데 남자 인공자궁 활용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하는 말 그래도 여친을 사랑하니까 헤어지긴 싫어요. 저 고민해볼래요. 에휴. 우리 아들면 어떡할까? 미친놈. 그쵸? 근데 그렇게 하고 뭐 방송이 끝나니까 뭐 커플링도 끼워주고 뭐 여행 티켓도 주고 그랬네요. 더 웃긴 거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품 쇼핑센터나 먹거리 뭐 이렇게 괜찮은데 가면 여자 천지야. 노인들 전부 여자들 운영하고 있어. 세상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남자 보고 애를 낳는 시대예요.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꿈인지 색인지 이해가 안 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빨리 끝내라고 하셨어요. 자, 옛날에 힘약이 들어오고 사라져 제한 정책을 쓰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시집을 가면 재미난이 많이들 잘라야 돼, 다. 옛날에 시집을 가면 시집 가기 전에 그 친정 엄마 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요. 뭐라고?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또 뭐 있어요? 귀멍어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죠? 더 재미난 업그레이드란 말이 딱 하나 또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시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암탉, 꼬꼬대, 하우스, 폭삭. 이름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나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박수 좀 막 웃던데 박수 한 번도 안 치네. 고맙습니다. 공감하시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집을 가면 여자들이 생식 능력이 15살, 16살에 생기죠, 그렇죠? 16살부터 40살까지 아이를 낳대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반년을 걸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사회적 진출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 진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사자부터 고급 소득까지는 그 사자부터 직업군, 변호사, 약사, 의사, 회계사. 한 70%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판사 임용고시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6명이 여자래요. 그 다음 2006년도에 110명이 합격을 했는데 56명이 남자, 54명이 여자. 비슷비슷했어요. 그쵸? 그 다음은 2007년도에 90명 중에서 38명이 남자. 여자가 52명. 고으로 늘었어요. 그쵸? 이렇게 여자들이 사회적 진출을 정말로 약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무고시 합격자도 31명 중에 남자는 1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21명이 여자라는 겁니다. 넘겨보실까요? 민족사랑문화학교를 들어보셨죠? 파스테루유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에 살 길은 교육뿐이다. 알겠어요. 다 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때 한 15년 전만 해도 여학생이 입학을 전혀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학생이 45%, 남학생이 55%랍니다. 여성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넘겨보실까요? 세계적인 유통기업을 만든 샘 월튼이라는 월마트 창시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사회에 돈을 쓰는 주도적인 세력이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업은 곧 많았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회사에 결정권을 가진 여성 이사가 30%가 안 된다면 10년 후에 당신 회사는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 넘겨보실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딘가요? 삼성. 그죠? 여기는 결정권을 가진 여성 이사가 30%가 넘는답니다. 지금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죠? 전 세계를 다 털어서 3명 중에 1명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 들고 다닌대. 그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이 선박이 43%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래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대학 졸업자가 최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다음. 이렇게 여성이 많이 배우고 우수한 여성 인력이 많은 우리나라는 청소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이 이 나라를 주도하는 세력이 못됩니다. 왜냐고요? 넘겨보시죠. 이런 현상은 바로 여성 정치나 사회 참여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 참여를 해야만 이 나라가 그래도 행복지수가 높은 여성들이 정치를 발휘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왜냐하면 16대 때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이었어요. 5.4%. 17대 때는 39명. 12.3%. 현재는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까지 해서 19%밖에 안 됩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잘 사는 나라 스웨덴은 여성 국회의원이 42.7%랍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30% 이상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긴 여성 글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굽죠? 넘겨보세요. 자, 다 끝나가요. 자꾸 독촉하지 마세요. 21세기 여성의 역할은 남녀 동수의 정치 참여와 사회 참여가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넘겨보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 여성 유권자 경기연맹 회원 전하는 남녀 동수 정치 참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21세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주신 신동래 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실 기원하면서 오늘 매니베스터 우승의원 대상 시상식의 포럼 및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